오늘 오리데이라서 오리 백숙해 먹고 있어요. 국물은 아마 먹어도 될 거야. 오시는 분 국물 오 국물 오 국물 좋은데 소금 쳐서 왜? 국물이 좋은데 술도 한잔 해야 되지 않나? 왜? 술이 없어서 아쉬워서 여쭤보시는 건가? 국물 죽이죠. 제가 열심히 낮에 만들었죠. 아, 근데 이 국물로 봐서는 한잔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호응이 좋으면은 예, 딱 소주 안주죠. 기아맨님도 어서 오시고요. 슈퍼 뭐 편의점 아 편의점 갔다 오라고? 아, 유혹하는 건 아니라고? 아, 그래요. 아, 근데 국물이 진짜 죽이는데? 어? 국물이 진짜. 제가 유튜브 잠깐 못 보이더라도 양해해 주세요. 아. 아, 오리 특유의 비린맛도 없고. 유튜브 넥 없냐고? 넥 없는 것 같은데. 예, 아프리카는 넥 있어요. 소리도 그 유튜브 아, 그 유튜브 소리 잘 들리죠? 유튜브 제가 소리 그거 조정했는데 잘 들리는 것 같고. 2번은 또 뭐야? 없으면 1번. 이, 아, 딱 좋아? 감사합니다. 지금 어? 오늘 아파트 한 병, 아, 빈병 팔러 가려고 했었어요. 빈병 근처 슈퍼마켓에서도 될걸? 어우, 국물 죽인다. 아, 막 몸이 활력이 넘쳐날 것 같아요. 아, 건강해지는 느낌? 아. 아, 국물 어떡해. 아, 이거 소주 각인데? 아, 그거 잡음 제거하는 거를 제가 클릭을 해놨다, 나가지고 그랬어요. 국물. 와. 국물. 국물. 진짜 맛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다 먹고 있어. 그 비주얼 사운드 들려야죠. 이 국물에 밥좀 말아 먹읍시다. 밥좀 말아 먹고. 아우. 밥한 술만 말아 먹읍시다. 아, 죽이는데. 바깥으로 나와 있으니까는. 와. 밥만 비주얼이 장난이 아닌데.
많아서 국물에. 어, 우럭 끓이고 있다고? 청양고추 여기까라고? 잘 참고 있다고? 아니야, 술 준비했어. 어. 술 준비했어요. 술 준비했죠. 제가 센스 있게. 본의 아니게 맨날 술 먹네. 근데 어쩔 수가 없지. 오늘은 그 떡 없냐고? 무슨 떡? 어, 떡 없어요. 오늘. 어, 떡 없고 라면 사리는 있고 김치. 어, 김치. 중국산 김치 먹고 싶다고. 근데 오리 훈제 그 고기라든지 먹었어야죠. 중국산 김치. 아, 여따 김치 올려가지고 딱. 밥에다가 김치 쪼가리. 좀 작은 거 없나? 와, 대박 대박. 아, 오늘 주식 동향은 안 좋았어요. 상한가 한양 하이타워 하나밖에 없었고요. 정치 테마주들, 특정 후보의 정치 테마주들 많이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또 근로자의 나는 닭 세 마리 먹지 않았겠습니까? 그거 먹고 남은 깍두기. 아, 무. 치킨 무. 삼성정점만 갔어요. 우럭 다 잃어가고 있어요. 좋아요. 오늘 방송 안 했죠. 앞으로 장중 실시간 방송은 없고 유튜브에만 올릴 거예요. 9시부터 한 15분에서 20분간 유튜브로만 실시간 방송하죠. 석가탄신이요. 아, 맛소금 더 쳐야지. 어? 졌어요. 지금 다리 부분하고 날개 부분만 들었잖아요. 총 네 조각, 네 토만 해가지고 반은 있어요. 내일 투표 사무원 한다고? 이거 반마리는 거의 다 먹겠죠. 국물 어떡이는 그 오리 특유의 냄새는 안 나고요. 닭백숙 국물 맛이에요. 투표 사무관 한다고. 여기에 한약재 있잖아요. 백숙 할 때, 닭백숙 할 때 그 한약재 파는 거, 그 망에 담겨져 있는 거 있잖아요. 팩에 담겨져 있는 거. 그거 넣고 끓였어요. 대파도 많이 넣고, 마늘도 넣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된장 한 숟가락 풀었죠.
아우, 속 풀리죠, 풀리죠. 고기 좀 먹어볼까? 근데 고기를, 다리. 시다야. 오래 삶아가지고 질길려나? 닭다리는 닭도 요거부터 먹어야겠다. 건져서 먹어야겠다. 국물 좋다고? 소리도 좋죠? 여기는 날개죠? 날개. 아, 더워. 갑자기 더워진다. 막 올라오는데? 와. 어우, 잘 익었다. 낮에 제가 푹 삶았는데, 그 껍데기, 우리 껍데기, 이런 거 괜찮아요. 먹어주면 맛있죠. 응? 여자친구가 어디서 많이 본것 같다고 한다고? 애플과 TV 방송도 하고 하니까는 그렇죠. 여자친구가? 여자친구 몇 살인데요? 와, 대박. 오돌뼈 있네? 와. 와. 다지풍당. 와. 뼈. 손으로 뜯어. 대박인데? 19분 걸고 술 먹방 해야 되는 각인데? 아, 매운탕 한 사발 한다고? 우럭 매운탕? 좋아요. 업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많이 시청해주시고. 망망님 어서 오시고요. 이 살 하나도 소중하게 먹어야죠. 소중하게 먹어야 되는 부분이죠. 19분 걸고 술 한잔 해야 되겠다.
우유 좀 더 넣고. 제가 낮에 푹 끓이긴 했지만은. 예, 장중 방송 없는 거예요. 아쉽게도. 끓이는 동안에 19분 걸고 술 먹방 해야 돼. 자, 국물 좀 끓는 소리 되면은 죽이죠. 아차, 육수. 아, 프리카 TV도 19금을 걸고. 우리 백수. 우리 백수. 술. 술. 됐죠? 술 먹방 다 됐죠? 깡소주에? 왜 깡소주야?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요.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요. 그 버섯. 아, 우럭 매운탕 국물도 죽인다고? 그래요. 좋아. 좋았어. 청아 드라이요. 청아 드라이. 이거 또 가니까 청아 드라이가 또 있대. 19분 걸린 거 맞지? 청아 드라이. 청아 드라이. 지금 형진님 술 있죠? 술 있으신 분들 잔 채워요, 잔. 잔 채워요. 잔 채우시고요. 잔 채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 왜, 잔은 이걸 왜 봐. 자, 짠. 청아 드라이. 드라이가 조금 이게 더 독한가 봐요. 색깔이 조금 노랗네. 채웠어? 짠! 아싸 행복님 업해주셔서 고마워요. 다이어트 한다고 파프리카 먹고 왔다고. 아싸 행복님 업해주셔서 고맙고요. 짠. 아우, 청아 드라이는 건 좀 더 도수가 높은가? 이거 몇 도짜리야? 이거 몇 도라고 했었는데? 도수가 어디 있는가? 도수가 안 보이네? 아, 카운트다운 해달라고? 미안해요. 다시 할게요. 근데 이게, 다시 한 잔 더 하면 되지. 국물 좀 한 번 먹고.
아사히. 이거 조금 더 독한 것 같은데. 자, 카운트다운 할게요. 3, 3, 2, 2, 1. 원샷. 아, 좋다. 이게 채팅하고 화면하고 좀 간격이 있어가지고 좀 틀릴 텐데. 알아서 보세요. 미안해요. 맥주 아니냐고? 다리 드려? 와, 다리 장난 아니에요. 거의 그 작은 닭 한 마리 수준이에요. 삼계통용 닭. 왜 맥주도 먹고 싶어? 고기랑 뜯어달라고? 고기 아껴 먹으려고. 꽃기루른 팔님 업해주셔서 고마워요. 건물주 되세요. 아, 지선님, 댕댕이들은 엄마하고 같이 있고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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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실화야? 고기 튼실한 거 보소. 우와. 왕건이. 엄청 왕건이. 고기 튼실한 거 보소. 와. 비교해 줄까? 이 정도 크기예요. 와. 튼실한 거 보소. 어? 꽃길 오른팔이야? 잠깐만. 닉네임이 바뀌었어. 16,900원. 이게 2.1kg인가? 됐죠? 우와. 오! 죽인다, 죽여. 아니, 반말이야, 이거 반말. 반말이에요. 닭다리 한쪽이고. 그리고 날개 쪽 먹고 있고요. 아까 목도 있었는데, 목도 일부 있고 목 부분. 아, 오리 백숙으로 사행시를 하라고 준비가 안 됐어요. 소금 찍어서 삼겹처럼 먹어야지 제맛이라고. 고기도 고기지만은 아, 국물이 때문에 미칠 것 같아. 세 번째 짠. 잠깐만, 오리. 누가 오리 백숙으로 사행시 해볼 사람 없어요? 없나? 그거 좀 괜찮네요. 다음에는 그 먹는 걸로 사행시 준비해 볼게요. 먹는 걸로. 짠. 3, 2, 1. 됐어요. 1번 눌러요. 준비됐으면은. 다시 3, 2, 1. 자, 1 하면은 같이 제가 먹을게요. 예, 청아 이거 드라이. 그냥 청아 아니고 청아 드라이. 누가 지금 청아 드라이 몇 도신지 좀 누가 알아가지고 와봐. 이게 좀 더 도수가 높은 것 같던데. 1번은 안 쳐? 그냥 내가 알아서 먹을게요. 화면이 지금 나가서 그러나? 좀 기다려보고요. 오늘 유튜브에서 또 8분이 보고 계신데 고맙습니다. 아프리카 시청자분들도 고맙고요. 오늘 오리데이지 않겠습니까? 오리데이인 부분이 크죠. 이거를 저걸로 바꿔야겠다. 먹방도 아, 1번! 아싸! 사행시 하느라. 아, 오늘 같은, 오늘 같은, 리, 두음 법칙인가요? 이 시간에, 백숙과 함께, 숙!
숙취하고 싶다. 브라보. 오, 잘 만드셨다. 뱃살 빼는 법 알려달라고. 운동하세요. 1번이라고 하셨으니까는. 마셔야지. 짠. 아. 예, 제가 직접 했죠. 살 뚝뚝 찢어주는 것 봐. 맛있어. 오늘 같은 날, 이 시간에 뱃속과 함께 숙취하고 싶다. 취하고 싶다는 거죠. 농자님 어서 오시고요. 아침에 나도 지루해서 못하겠어요. 너무 장이 재미가 없어서. 유튜브로 9시에서 15분에서 20분만 유튜브에서 진행하고요. 아프카TV는 오후 10시에 진행하죠. 근데 오늘은 그 뭐지? 오리데이라서 오리데이라서 오리 백숙 먹다가 본의 아니게 또 술 먹방 하고 있죠. 뭐가 괜찮아? 잘하셨어요. 왜 볼 게 없어? 한 사장님 방송 봐. 호구님 방송도 있고. 시청자 또 늘어나니까는 사운드 들려드려야죠. 오늘 반응정당 탈당하는 거 보고 이거 선거 끝나면 얘기합시다. 아, 근데 말 잘못하면 안 되니까는. 짠. 이 방송 보시는 분들하고 딜레이가 좀 있더라도 양해해 주세요. 대파도 먹어볼까? 대파? 대파가 푹 이렇게 익었어. 또 대파 이렇게 익으면 또 맛있단 말이야. 아, 오리백숙 사형수는 센스 지리는데 유튜도 있고. 오, 꽃길 오른팔님 뭐 국문과 나왔어? 장난 아닌데? 응? 유튜도 있고 딱 사형시에 그것도 맞고. 오, 좋았어요. 좋은데? 청국장 삼행시 하라고? 청국장 방송, 국장이 방송, 장, 짱이야! 음료수는 한잔 하겠습니다. 만취했나? 아, 전자공학이라고. 문과로, 그, 전과예요. 국문과로. 느낌인데도. 아, 음료수도 맛있네. 청국장 3인시 하니까는 시청자가 몇 분 빠져나가셨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 네. 마음에 안 들었어.
동물 소를 죽인다.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죽끌이라고? 아, 첫사랑은 난 너였님. 삼계탕이 아니라, 오리, 오리고기, 오리백수. 어우, 좋아. 지금 먹으면 뱃살이 안 나온다고? 밥 아까 전에 밥 말아 먹었잖아. 한번 먹었잖아. 끓여 먹으면 죽 되잖아. 오리죽. 오리 백숙죽. 라면사리 넣어서 먹어야지. 라면사리 유튜브도 지금 동시하고 있잖아요. 오늘 찍은다. 이 국물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네. 진짜 이거 국물만 또 내일 먹어야 되는데. 아, 짠. 고기는 이 비주얼이 있어야 되니까, 닭다리 비주얼이 있어야 되니까 좀 아껴 먹고요. 닭다리 비주얼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닭다리를 어떻게 넣지? 이렇게 넣을까? 버섯에다가 먹읍시다. 고기. 아, 맛있어. 대파. 아, 수제비. 아, 수제비. 지금 매운탕 드시고 계시죠? 우리 형진님께서는. 대파도 맛있어. 아, 뜨거. 아, 공부 잘 되냐고? 공부 잘 안 되죠. 캠프님, 맥캠프님 고맙습니다. 오늘 공부 방송에 다녀가셨었나?
무 국물 넣는데도 맛있어. 어쩜 좋아, 어쩜 좋아. 뭐 국물을 계속 이건 리필이 가능하죠. 물만 부으면은. 어차피 소금으로 간하는 거니까는. 하고 라면 사리도 먹고. 좋아. 어차피 국물 가는 그 소금으로 하는 거니까는. 물 계속 더불어 사는 사님 업해주셔서 고마워요. 건물주 되세요. 아우 더불어 사는 사님 업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야? 국물 깨운하니 맛있네. 한 병 이거 마시고 살이 넣어서 먹고. 아우 아까운 술 쏟았네요. 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아, 다들 편의점 갔나? 말이 없지. 아 그래요? 다시 가입한다고? 김치는 생각 안 나요? 무슨 말이지? 김치는 생각 안 나요? 무슨 말이야? 고기 뜯어야죠. 김치는 뭔 말이지? 김치가 생각이 안 나냐고? 아 느끼하니까는 김치 먹어줄게요. 이제서야 이해를 했어요. 고기는 뜯어야 제맛이라면서. 좀 식히면. 날겠죠. 더불어 사는 사님께서 한잔 하자면서. 한잔 할게요. 짠. 아 오늘은 술 먹방 본의 아니게 하는 건데 토요일 10시에는 정규 편성된 술 먹방 있으니까 많이 구경들 오세요. 그냥 소소하게 그냥 먹는 거지 크게 재미는 없고 그냥 여러분들하고 그냥 채팅 이렇게 의사 소통하면서 소통 술 먹방이죠. 그러니까는 토요일 10시에는 정규 생방송 저기 정규 방송이니까는 오시고 오늘은 특별히 마시는 거고 5월 2일 오리데이라서 마시는 거고. 아 고기는 뜯어야 제맛이라면서. 날개 부분. 와 뼈가 이렇게 이 정도로 푹 삶았단 말이야. 뼈가 이렇게 잘라지더라. 맛있어. 이거 바깥에서 사 먹으려면은 5만 원은 주나?
똑같아. 이거 큰 닭 먹는 것 같아. 지금 푹 고와가지고 오리 특유의 냄새가 없어졌어. 한약재, 팩에든 한약재 마트에서 파는 거 그거 넣고 마늘도 넣고 그래가지고 큰 닭 먹는 것 같아. 아 맛있어요. 큰 닭 있잖아. 토종닭, 토종닭 먹는 느낌이에요. 해장국 생각난다고? 어 닭곰탕 아까 전에 밥 많아 먹었잖아요. 이거 먹기 전에 밥 한 스푼 먹는데 그 뒤에 오셨나? 못 보셨으면은 그 녹화된 거 이렇게 돌려봐요. 앞에 밥 많아 먹었어요. 그러니까는 큰 닭, 그러니까는 오리라는 생각이 안 들고 닭 큰 닭을 먹는 느낌이에요. 똑같아요. 식감이 식감을 물어보시니까는. 물론 다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은 애매하게 남았네 소리. 청아 드라이였어요. 아우 좋네. 아 여서 나 라면 사리 하나 끓여 먹읍시다. 수유도 하나 더 갖고 오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면사리 좀 먹읍시다. 아... 어우 깔끔하게 두 개 남은 두 개 다 먹읍시다. 아프리카 친구분들 조용하대요. 아프리카 친구분들 삐져셔셔요. 삐졌어? 삐진 건 아니죠. 무한 리필이죠. 무한 리필. 무한 리필. 아 봤었다고? 그래요. 아우 국물 지린다 지려. 여러분들은 칼국수 사리 넣어서 드세요. 각자 취향이니까는. 아. 엄마 생각해도. 내 스케줄은 내일은 오삼 불고기 먹방을 해야 되나 그러고 있어요. 그럼 오삼 불고기 또 소주 각인데 또 그래 좀 또 애매할 것 같고. 아 공부는 하죠. 오늘 언제부터 했냐고? 10시부터 해요. 오후 10시부터 아프리카 TV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지금 유튜브 방송 이 오리 먹방은 오리 술 먹방은 오늘 본의 아니게 오리데이라서 그러니까는 급작스럽게 예고 없이 한 거고 앞으로는 뭐 이런 특별한 날이 없겠죠.
칵칵 나온다고? 예. 그때는 그냥 주식방송. 주식방송은 재미없을 거예요. 풀먹방은 토요일 10시.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 10시에. 하니까는. 10시, 10시. 그러니까 무조건 10시에 아프리카 TV 오시면 돼요. 10시에 아프리카 TV 오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예, 10시 확정이에요, 그거는. 뭐 지금처럼 하는 거는 특별하게 하는 거고 비정기 평생이고. 예, 토요일은 술 먹방. 콘텐츠가 어떻게 되냐면 토요일은 술 먹방 확정이에요. 아니 9시부터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유튜브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장중 그 뭐 여러 가지 뉴스 전하는 거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오늘은 정규 방송이 아니고 오리데이라서 오리 백숙 먹다 보니까는 국물이 지려가지고 청아 먹는 부분이잖아요. 방송인으로서 오리데이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죠. 오늘 5월 2일 오리데이라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오늘은 아닌가 했는데 아니 앞으로는 술 먹방은 저거 그때만 하는 거니까는 그 요즘 많이 힘들어서 그랬어요. 아 맨날 술이냐고 그게 아니라 지금 5월달이 그렇잖아요. 내일도 또 장도 쉬고 계속 뭐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쩔 수가 없죠. 예, 백캠프님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술 먹방을 이렇게 진행하겠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오리 백숙이라서 그런데 안주가 실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술 먹방인데. 그쵸. 어버이날에 어린이날에 하여튼 그 다음에 5월달에 뭐 경조사도 많고 업 좀 눌러주세요. 아프리카야 우리 로그인 하신 분들 아 좋았어 아 이따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제 방송 많이 보아주시는 게 제가 어머니한테 효도하는 거죠. 여기다가 라면에다가 김치 싸가지고 10시에 한다고 오후 10시에
오후 10시에 한다고 했잖아요. 응? 운동하는 모습 보셨다고?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피로는 간 때문이야. 예, 간 수치 올라가겠어요. 난노의 첫사랑님, 업은 해주시고, 채팅하시나? 업 좀 해주세요. 아, 해셨나? 운동도 하고, 본의 아니게 죄송해요. 맨날 술 먹는 모습만 보여서. 집에서 하죠. 집에서 하는 부분이죠. 중국산 김치에 라면사리 이거 먹으니까 맛있다. 어? 육삼 필등? 롯데 필등이 아니라? 예, 연휴에 잘 다녀오세요. 효자네. 구경 잘 하세요. 아. 마트에서 샀어요. 10kg에 7,500원. 동네 마트. 우리 동네 식자재 마트 같은 곳이 있어가지고 동네 마트인데 그런 분위기예요. 아. 예. 어디가 가깝냐면 아 그냥 자이 아파트 그 길 건너에 있는 동네예요. 자이 아파트 맞은편 동네. 두 개 끓인 건데? 두 개 끓였는데?
또먹어하고 제 방송국 가시면 돼요. 제 방송국 들어가시면 유튜브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오리 16,900원. 그 다음에 마늘 한 1,000원어치 넣고 대파 한 뭐 한 200원 들어갔고 한 단 샀으니까는. 그 다음에 팩에 든 한방 약재 그거 2,000원. 그 다음에 또 뭐 넣었지? 그렇게 됐어. 제가 직접 끓인 거야. 다 백숙 끓이듯이 끓이면 돼요. 오리 비싸죠. 2.1kg인데. 오리 백숙 뭐 끓이면 되는데 재료 넣고 어려울 거 없죠. 라면사리 두 개 먹었다. 아우 본격적으로 또 라면사리도 먹었으니까는. 어? 그런 것도 있고 뭐 이유가 있겠죠. 7,500원. 아우 트름도 시원하게 나오고. 예. 비슷하죠. 아, 그래서 선풍기 틀었어요. 선풍기. 틀었어요. 더워. 오리백숙 해먹고 있잖아요. 짠. 어? 뭐야 형 그게 틀리네. 13.5도야? 13.5도네요 좋아, 너무 좋아. 아. 화랑도 구할 수 있으면은 먹을게요. 자,
아, 그래요. 첫사랑은 난 너예님. 조심 들어가세요.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마워요. 매운탕 먹다가 종목을 변경하다니. 곱슬의 파마님. 청아 드라이요. 청아 드라이. 그냥 청아가 아니고 청아 드라이. 청아 드라이라는 술이에요. 곱슬의 파마, 양심껏 쌀자님 업해주셔서 고마워요. 건물주 되세요. 누구 왔어? 파마님하고 양심의 사회자님 감사합니다. 아, 죽겠는데. 업좀 많이들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군만두 청포도에 있으니 흐뭇하고. 취하우중님 업해주셔서 고마워요. 청아랑 건물주 다르겠죠? 되세요. 근데 구별을 못하겠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다음에는 청아랑, 그냥 청아나, 청아 드라이랑 같이 갖고 와서 먹어볼게요. 왜요? 양심껏 해야 하니요. 그렇죠. 오리에 대해서 오리 먹고 있죠. 먹방망 하려고 하다가 국물이 너무 끝내줘서 술도 같이 먹고 있죠. 뭐 처음부터 어차피 술도 같이 먹을 생각이었지만은. 아, 오리 그거 활성화시키려고 만든 거지. 3월 3일에는 삼겹살 되고, 내일은 또 내가 만드는데, 이것도 흥행이 됐으면 좋겠어. 오삼 불고기 데이는 있나? 근데 오삼 불고기 데이는 없는 것 같은데. 팔자가 끝내준다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오늘 짜증냈어, 카톡에다가. 나는 내 이상형은 소고기 좀 깊은 사람이 좋겠어요.
내가 얘기하는 것을 좀잘 들어주는 사람. 본인은 좀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외모나 그런 거는 쪽팔리지만 않으면 되고. 오징어 삼합이라고? 양심껏 사장님하고는 카톡하는 사이가 아니라 카톡을 주고받았죠. 절에서 찾으라고? 닭다리 부분 아껴 먹어야지. 아, 뜨거워. 말씀하세요. 결혼을 못하지. 능력이 안 되죠. 여자친구가 나를 먹여 살린다고 하면은 결혼하는데, 그러지 않는 이상은 못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뜨거운 부분이잖아. 뜨거운 부분이잖아. 뜨거운 부분이잖아. 방송만 아니었으면 진짜 다 먹었죠. 방송 때문에 천천히 먹는 부분이잖아요. 안 비려요. 그 한약재랑 넣고, 팩에 담긴 거, 한약재 파는 거, 마트에서 파는 거, 그냥 대파, 마늘, 된장 한 숟갈 넣어서 괜찮아요. 때가 있다고? 꾸미루어지다님 어필 주셔서 고마워요. 건물주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리백숙이니까 죽이 끝내주는 부분이라고? 죽을 또 먹어야 돼? 정말? 아, 감사합니다. 방송 오후 10시에 하니까는 꼭 오세요. 수익 나면. 오셔서 많이 싸주세요. 내일 해장국처럼 밥만 먹으라고? 지금 먹으라는 게 아니고? 말라고. 와, 근데 더워서 큰일 났다. 이제 여름에는 이제 이거 못 하겠다. 덥다, 더워.
창문 열었어요. 창문 열어도 더워요. 이 열기가 올라와서. 왜? 또 융통성 없었어? 유돌이 없었어? 그거야, 내가 먹는 내 마음이지. 다 조졌다고? 그런 거 아니었어? 죽처럼 먹었어야 되는 거야? 그래요. 그거 어쩌라고? 아, 눈으로 먹는다고? 눈으로 이거 닭다리랑 계속 뜯고 계세요. 이거 빨간 게 좋네. 그래서 시청자가 나가는 부분이야? 미안해요. 1년 뒤에 다시 할게. 닭뼈. 아, 근데 그말 죽인다. 시청자는 눈으로 먹는다. 아, 그말 죽이는데? 명심할게요, 앞으로. 제가 잘 끓인 부분이죠. 알고 있다고. 비주얼 앞에 괜찮았다고. 나는 내 방식대로 그냥 편하게 먹는 거지, 나는. 진짜 방송이긴 방송이지만 진짜 그냥 있는 그대로 먹는 모습. 응? 먹방의 새로운 패러다임 아니겠습니까? 나만 배부르면 되죠. 나만 잘 먹으면 돼요. 1년 뒤에는 잘할게요. 백숙도 하고 오리 훈제도 굽고 오리 육수도 해먹고
저 혼자, 어? 내일은 오삼불구, 오삼불기. 응? 아, 카운트다운? 아, 먹다 보니까 없어졌죠.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3, 2, 1. 아니, 그거는 계획이 없고요.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죠. 오삼 불고기를 해야 되나 부분. 다시, 3, 2, 1. 1번 누르면 짠 할게. 오삼? 그게 아니야, 뭐. 경비가 또 들어가잖아요. 또한 2만 원또 깨지는데, 2-3만 원또 깨지는데, 2만 원 깨지는데, 2-3만 원 깨지죠. 수유도 사야 되고, 이거 2천 원, 한 병에 2천 원이고, 엄청 하니까. 경비가 충당이 안 돼서. 영화 1, 짠. 형준키님께서 해주셔야 되는데, 짠. 아, 여러분들이 원하신 죽은 이 죽이 아니었구나. 미안해요. 이건 청아 드라이라서 좀더 비싸던데? 요즘 술값 올라가지고 청아도 1,500원 더 가던데? 1,700원, 뭐 1,900원 하고 이건 2,000원. 2,000원, 2,100원인가 그랬어. 청아 드라이라서 좋다고. 내일도 오삼불고기 먹으면은 완전히 알코올 중독인데 큰일 났는데. 걸쭉하면 죽인다고요? 3, 따르고. 3, 2, 1. 근데 아프리카 시청자들은 이렇게 안 느는 거야. 다들 자는 거야. 힘든 부분이 아프리카 시청자는 안 돼서. 유튜브가 빨리 흥해야 되는데, 아직이라고? 채웠어요. 3, 2, 1, 1, 1, 1. 아, 좋네요. 지금 오시는 분들께서는 토요일날 10시에 오세요. 거의 다 먹어가서. 19금 건다고? 여기 유튜브는 괜찮은데 아프리카에서는 걸어야 돼요. 취하는데.
아, 술 여기까지만 마셔야 되겠다. 술 마시고 바로 자면 안 돼. 소화시키고 자야 돼. 그술 마시면은 또 숙취 해소 때문에 중간에 깨어. 푹 자지 못하고. 악순환이죠. 아직은 괜찮은데. 또 내일도 있고 하니까는. 아, 맛있다. 요거, 요거. 맛있겠죠? 배부른 관계로, 요거 내일로 넘길까? 내일, 이거는 제가 혼자 맛있게 먹을게요. 혼자 맛있게 먹을게요. 닭다리 뜯는 거 보여줘. 한번 뜯을까? 그래도 아쉬우니까는. 오늘 오리데이 날 오리 백숙하고 청아 드라이 먹방은 술 먹방 여기서 마치고요. 아, 지친다. 매주 토요일 10시에 술 먹방 하니까는 술 한잔 하시는 분들 들어오세요. 내일 푹잘 쉬시고요. 또못 쉬시는 분들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리데이 술 먹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진짜 배불러. 라면사리 두개 먹은 게 진짜 배부른데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내일 방송을 올리긴 올 건데 뭘 어떻게 진행할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예. 토요일날 봬요. 토요일날 정규 방송은 일요일 아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프리카 TV에서 토요일 10시에는 동시 생중계. 아무튼 그래요. 10시에 보면 돼요. 10시에 토요일 10시에 술 먹방이에요. 감사합니다.